지금까지 혼자 해왔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선 혼외심연도 없고 유일한 길은 미친 그림자들 천재야. 뚫고 갈 방법을 아는 건 저뿐이고요. 빠마야. 아, 좀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예, 어린아시게 해주세요. 아무튼 빨리 결정해. 나도 이제 걔랑 엮이기 싫으니까. 교실에 지갑 두고 왔잖아. 종치기 전에 매점 가서 초코바 한 개만 사주면 안 될까? 꼭 갚을게. 이따 거기로 갈게. 알았어, 빨리 와. 간식 살 돈이 충분한가요? 가방에서 소지품을 확인하세요. 나 지금 시간 없어, 빵 셔틀이로. 안녕, 명기라. 피자빵 사왔어? 나 배고프면 공 못 던지는 거 알아 몰라. 아, 됐으니까 알아서들 처리하셔. 가자. 미나야, 빨리 가자고. 우리 미나, 요 며칠간 정말 힘들었겠구나. 걔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미나야, 마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으면 쌤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영어로 수업하겠어. How are you all doing today? 성공했어. 이게 정말 통하다니. 그리고 목걸이까지 가져왔네. 일이 너무 잘 풀리잖아. 인사들은 너무 뻔하다니까. 누가 오는데? 날 방해하는데. 또 도망쳤군. 잽싸기 짝이 없는 놈. 그럼이 이걸 떨어뜨렸군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렐릭은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라이터인데. 일단 진정해. 너무 흥분했잖아. 숨 좀 돌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새학원에서 살인이 터졌다고. 송선생님이 좀 나도 미친 소리 같다는 거 아는데. 하지만 송선생님이 송선생님이 형배라는 분을 죽인 것 같다고. 뭐? 완전 미쳤네. 송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이제 말이 되긴 한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넌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서명은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값을 쳐주는 것으로 고맙게 여겨야지. 이것 봐라. 작은 새 한 마리가 길을 잃었네. 저 아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 봐라. 불쌍하기도 하지. 꼭 무당 같은 옷을 입었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언니는 누구세요? 난 장미다. 밤에 피는 장미. 이제 여기서 뭐하러 왔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련? 너 같은 여자애는 이런 밤중에 낯선 것을 돌아다니면 뭐 쓰지? 뭐 문제 있어요? 엄마랑 맨날 장 보러 오는 우리 동네인데.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고 말고. 이 시장은 아니지. 곧 알게 될 테지만. 날 믿어라. Trust me. 이쪽 시장은 좀 내키지가 않을 거니까. 이제 싹 가거라. 갑자기? 갑자기요? 믿으라더니 슬슬 얘기하는데 실증도 나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써야 하니 말이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멍청한 짓은 하지 말도록. 오, I believe I can fly. 어, 깜짝이야. 네 슈. I believe I can fly. 출출하니 시식 좀 해버련. 무당 허파저개가 아주 싱싱한데. 해꼬지도 들어왔어. 온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귀사만 뿌리를 넣어야 하는데 재고가 없어. 아귀는 평경강은 귀삼은 또 뭔데요? 너희 인간들이 인삼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
어리진 도깨비들 정력에 좋지. 섹시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곰을 잡는 일종의 드랩 구상도야. 약쪽 가게 친구가 몸보신용 웅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지. 내 프로페셔널한 취미가 또 사냥인지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있을까요? 하나 정도 필요해서요. 뭐? 이 곰이라도 잡게. 환경 보호종을 잡는 건 불법이란다. 물론 난 잡을 생각이지만. 하지만 여학생이 내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재밌네. 어디 보자. 일단 낚싯줄 묶음, 못상자, 그리고 강력한 끈끈이가 필요하지. 이걸 좀 넣고 저걸 좀 넣고 김치 추출액 추금, 그리고 짜잔! 내 친구도 이걸 보면 진흙탕에서 뒹구는 돼지보다 더 행복해할 거다. 정말 고맙습니다. 플라즈마 토닉을 얻었다. 이제 값을 치루어야지. 걱정 마세요. 돈 가져왔어요. 좋구나. 어디 보자. 이건 미안한데 꼬마 섹시, 이 정도로는 내가 방금 지어준 한약값에 모자라요. 말도 안 돼. 가격을 후려치시면 안 되죠. 귀사문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섹시도 곤란한 상황이니 특별히 조금 깎아주도록 하지. 그런데 말이야, 이 영수증을 남겨놔야 해서. 미련한 건 무슨 짓을 한 게야. 정미씨, 제가 이건 도깨비 요술인데 이렇게 강력한 요술을 발동시킬 방법은 하나 이거는 빨리 탁 트인 곳에서 벗어나야 해. 따라와.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1대1 영어 강의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영어 강의요? 의사소통을 능력을 기르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도움이 되죠. 물론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세화 병원에서 뵐게요. 그거 어디서 났어? 돌려줘. 그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질질 흘리거나 다니고 놀랍지도 않아 이젠. 사소한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내 특기잖아. 정신 차리고 잘 떠올려봐. 네가 그따위로 질질지 못하니까 내가 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거잖아. 나 이럴 시간 없거든? 왜 이러는 건데? 아니, 그냥 슬슬 그간의 보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재미없어. 그만해. 나도 재미없어. 넌 지금 너무 딱 평소대로의 박민아니까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러니까 같이 알아볼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너밖에 없으니까. 아마 네 기억 속을 뒤지다 보면 뭔가 생각날 거야. 학생, 길을 잃었어. 도와줄까? 죄송한데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아, 제복 보고. 그래, 한 20년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대충 그 정도 됐을 거야. 제가 세화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개찰구로 들어가서 이 열차를 타는 게 가장 빠르지. 아저씨가 카드 찍나 안 찍나 지켜볼 거야. 뭐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세하구 학생이 수업을 빼먹고 지하철을 이용하는군요. 선생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모두들 박민아 양을 찾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냄새가 나. 너 거기 있구나. 꼬마야, 안녕? 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래요? 저리 가요. 만나서 반가워. 난 그 병원에 누굴 좀 찾아왔는데. 언니 예쁘다. 나랑 놀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가 바로 그 그릇이야. 아닌 것 같아? 쟤한테 물어봐. 그놈들은 영어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 친구 영호 말이야. 어? 민수 신부님, 이게 무슨... 침묵은 강한 긍정이라죠, 신부님.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미나야,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곳 말고 더 괜찮은 곳에서 만났어야 됐는데. 너 혹시 이 세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지? 지금 넌 세화병원에 있어. 내 말은 진짜 세화병원 말이야.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모르시니까. 잠깐, 그게 언제적 얘기야? 3주 조금 안 됐어.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미나야, 너한테는 3주였지만 나에게는 몇 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어. 몇 년? 그게 진짜야?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 그동안 난 병원 침대에 누워있기는커녕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아야 했어. 큰일인데,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렐릭뿐이야. 그럼 걔네가 그걸 쓰기 전에 막아야지. 그래야겠어. 넌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영호야, 문이 꿈쩍도 안 해. 최영호, 너 지금 뭐해? 미나야, 증오의 자매와 세호는 너무 위험해. 내가 렐릭을 가져올게. 가져오면 같이 나가자. 이거 열어. 나도 도울 수 있다고. 미안, 이해해라. 갑자기 목소리 왜 이래? 미안, 이해해라. 너까지 이런 위험한 끌어들일 수 없어. 이따 보자. 최영호, 야! 세호는 렐릭으로 영호를 학교로 유인할 계획일 테죠? 미나, 어떻게 했었든 사악한 자매를 저주해야 돼요. 그런데 찬스 씨,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전 이미 유령 자경단을 못 믿겠어요. 세호가 영호한테 자경단이 뭘 하려 했는지 말해줬거든요. 영호는 제 친구고 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만약 싫으시다면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수도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거기는 온통 미친 그림자들이 득실거리는데, 만약에 미나 양이 거길 가겠다면 지금부터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도움 없이는 새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 지금까지 혼자 해왔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선 혼외시면도 없고 유일한 길은 미친 그림자들 천지예요. 뚫고 갈 방법을 아는 건 저뿐이고요. 봐봐요. 봐봐요. 증오의 자매를 처지해야 되는 목표는 우리 모두 같아요. 하실 건가요? 하지만 영어 근처에는 다가가지도 마세요. 좋아요, 출발합시다. 이 양은 미친 그림자들을 진정시켜요. 한 다발이면 뚫고 나가기에 충분할 거라고요. 핑거스 크로스 하시고 바짝 따라오세요. 겁나 멋있어. 백형이 꺼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 수 있어요. 계속하야. 이제 다 꺼져가요. 맞아요, 향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못 버텨요. 어쩐데, 이거 어떡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가 없군요. 얍, 얍. 미나, 체육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혼자 뛰어가 봐요. 찬스 씨는 어쩌고요? 저는 여기서 그림자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으쌰 가요.